키네틱 1-48 알파제트입니다. 그런데 제가 이거 영상을 찍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알파제트라고 안 하고 그냥 알파라고 한 걸 봐서는 라이센스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. 기체는 마킹이 두 종류가 들어있고요. 하나는 비행단 아니면 뭐 하여튼 기념하기 위한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스페셜 마킹이나 그리고 일반적인 위장 무늬, 독일군 위장 무늬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렇게 직선 형태의 스프린트 위장 무늬가 되어 있는 건데 그렇게 된 게 들어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기념 마킹 보면은 스프린트 위장 무늬가 된 장례를 봐서 그런지 그게 생각이 나서 제가 중고 상태에서 구매를 했고요. 키네틱 킷 자체는 뭐 최근에 계속 이제 이렇게 신제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몰드 자체는 마이너스 몰드입니다. 근데 좀 선명하게 뽑는 쪽이 있는가 하면 조금 그 선명한 면에 비해서 뭐 파팅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접합선 쪽은 조금 부실하게 성형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마 접합선 수정 특히 동체 좌우를 맞출 때는 조금 신경을 많이 써서 접착을 하고 또 그 부분은 다시 접합선을 수정하고 또 점검창을 새로 파고 하는 과정이 조금 다를 거로 보입니다. 그리고 좀 샤프하게 빠져 있는 부품들이 많은 반면에 또 반대로 좀 투박해 보이는 부품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가적인 또 작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. 일단 외국에 올라온 장례를 보고 국내 커뮤니티에 보니까 장례가 없어서 하나 만들었으면 합니다.